시니어를 위해 문을 연 노원 50플러스 센터가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년층 어르신이 컴퓨터 배우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엑셀 프로그램이지만 열심히 익혀 자격증까지 따볼 생각입니다. 옆 강의실에선 요리 교실이 한창입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오감을 자극합니다. 능숙한 칼솜씨로 채소를 다듬는 5, 60대 아버지들. 최근 시작한 요리 공부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 재미있으니까. 내가 해먹을 때 제일 맛있죠. 자식들이 아빠 거 맛있다 그럴 때가 최고죠. 네, 관심은 있었는데 못했죠. 일 때문에. 재밌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노원 50플러스 센터는 이름 그대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부 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개관했습니다. 토론과 서예 교실을 비롯해 컴퓨터와 요리 교실 등 30개 넘는 강좌가 매달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올 1월에는 일자리 카페를 만들어 재취업을 원하는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366명이 상담을 받으셨고요. 그중에 94명이 구직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진로 설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5분이 계십니다. 시니어들의 인생 후반부 설계를 응원하는 노원 50플러스 센터. 올해에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